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 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으나 실상은 이스라엘 땅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땅이요. 그 안에 있었던 일곱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어 쫓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한 곳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신약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다 몰아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는 자의 심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그곳은 원래가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심령은 원래가 죄의 속성이 지배하고 있는 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졌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왜 이와 같이 블레셋에 패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그들의 땅으로 그것을 가져갔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볼 때에 지금 블레셋이 이긴 것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성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이겼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죄의 마음이요. 하나는 주님 안에서 믿는 속사람이 가진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겼다는 것은 죄의 마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 죄의 마음이 이겼는데 어느 정도로 이겼냐면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갈 정도로 이겼다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살펴본다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심령 속에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했고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듣고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죄의 사람에게 뺏겼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황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의 생각이 죄의 마음이 나를 더 지배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서
그들의 땅으로 가져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의 보좌가 완전히 죄 사람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나를 모든 죄에서 사해 주신 은혜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신 권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의 구원으로 내게 주신 그 구원이 나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항상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평강과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느 마음이 이겼느냐 졌느냐가 결정되어지는데 이 블레셋의 진 이스라엘은 그들의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한 말이 여호와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느냐, 고통 가운데 내가 놓였고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나를 떠나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아스돗이라는 곳은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파워풀하다, 힘이, 능력이 넘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주 충분한 힘이 있다라고. 이 말씀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했던 말이에요. 하박국 1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돌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했다. 우리가 오늘 살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힘, 어떤 능력 또는 어떤 노하우, 뭔가를 알고 행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나로 하여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 힘을 의지한다면 이게 바로 아스돗이라는 거예요. 아스돗에 뭘 가져갔어요?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빼앗아가서 아스돗에 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졌다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저 구석에 처박아두고 내 힘이 이것을 이겼다라고 해서 스스로 높아져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시편 78편 59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59절에서 6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실로에 있었잖아요, 언약궤가. 근데 그 실로에서부터 그 언약궤가 떠났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들 블레셋에게 그것이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블레셋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영광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블레셋에게 그대로 넘어가게 하였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믿음을 가졌다가 하나 패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떠난 것 같은 것을 경험하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분노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냈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의 소유가 무엇이냐? 이사야서 5장의 말씀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여호와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예요. 그의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 포도원에 심겨진 유다 족속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어요.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어요. 나는 너희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나의 가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십니다. 내 심령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사야서 5장 2절에 말하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요한복음 15장에는 참포도나무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를 우리 심령에 심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심고 그리고 우리에게서부터 그 생명의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범죄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들포도를 낸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를 내어야 되는데 세상과 짝한 것들이 연합되어져서 결국은 들포도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생명의 열매가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분노케 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자기의 영광을 대적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실로를 떠나서 그들에게 빼앗기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빼앗겨서 사단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단이 지배하도록 역사한다는 거죠. 우리 심령이 얼마만큼 주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시기를 18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히지 손을 씻지 않고 먹고 어떤 행위에 더러운 것 때문에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진짜 더럽혀지는 것, 우리가 진짜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악한 생각을 하든 살인을 하든 음란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거짓 증언을 하든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물, 열매인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어떤 그 열매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이미 더럽혔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벌써 그 보좌가 악한 영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의 주인이 악한 영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생각, 여기서 악한 생각은 살인하는 생각 거짓말하는 생각, 도둑질하는 생각, 이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닌 다른 것을 다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의 교만한 내 의에서 올라온 생각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나를 높인 것들이 다 악한 생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미 나를 교만의 자리에 앉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없애고 내가 그 자리에 앉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더럽힌 자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의 마음을 택하여 갈 때에는 그 죄가 나를 이긴 것입니다. 죄가 나를 이길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죄에게 빼앗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주님이 날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내게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죄에게 빼앗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수 마귀에게 넘겨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이 되어질 때, 죄가 주는 생각을 따라갈 때, 사단이 주는 생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2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가 다곤의 신전에 두어서 다곤 곁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장부처럼 강하게 하자 이러면서 전쟁에서 그것을 이겨서 언약궤를 뺏어왔어요. 이스라엘의 신은 많은 애굽의 신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을 건져낸 구원의 신이라고, 굉장한 능력의 신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곤의 신전에 그것을 갖다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그들이 믿는 다곤 신, 다른 신과 같은 동급의 신으로 그 옆에 갖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서 이것도 저것도 내 안에 같이 갖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돈도 내 안에 있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남편과 어떤 가족과 어떤 명예와 이런 것도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겸하여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신들을 갖고 있는 중에 하나님 하나가 더 있는, 예수님 한 분이 더 거기에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 다른 우상을 섬겼던 우리 심령에 다른 신을 하나 더 갖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중을 데려다 놓고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모슬림의 임맘을 데려다가 기도를 하게 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는 거죠.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데려다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자들이라고 동급으로 만드냐는 거죠. 주님이 애굽에게 행한 일, 주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하여서 하신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두었어요. 우리 마음에 다른 신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고린도전서 6장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육체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내 배고픔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 배는 음식을 잘 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육신의 것도 폐하게 될 것이고 육신이 추구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음식도 다 폐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몸은 이 육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다라고 말하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님은 몸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고 몸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이 몸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몸인 것 같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으로 세워지고 있는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몸은 언젠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중요시 여겨야 될 건 참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육체 있는 동안에 재물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중요한 마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말은 한 파트, 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나 하나가 교회의 완성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가 어떻게 해서 창녀와 합하겠느냐는 거예요. 창녀는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나 잠자리를 하는 걸 창녀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다 너와 내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말하는 저들이 창녀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녀들과 같이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돼서 그도 창기가 되어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이면서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했는데 다른 종교도 옳다고 말하면서 창녀와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너도 창기가 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이 땅, 이 땅이 어찌하여서 블레셋이 힘을 얻고 블레셋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그 블레셋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당에 여호와의 궤를 같이 두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심령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찌 내 안에 준 그 언약궤를 그 죄의 속성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같이 동급으로 만들어서 더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전을 창기의 전으로 만드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절대로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세상 것들, 이러한 것들과 같이 짝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에 20절로부터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귀신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떡을 먹은 산입니다. 주의 식탁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그 십자가의 피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내 살을 받아 먹으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이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의 식탁에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지 다른 십자가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건데,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 어떻게 귀신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평화를 누리자라고 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절대로 내 심령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되어진 내 심령은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내 안에 세워져야 되고 그 언약궤가 반드시 내 안에 좌정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와 같이 언약궤를 뺏어가서 다곤 신당에 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3절 4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스돗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찍이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호와 앞에 그가 엎드려진 거예요. 이방신이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대로 엎드려진 걸 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다시 다곤을 세워놉니다. 자, 우리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뭔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역사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징조가 보입니다. 무슨 징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돼요. 내가 뭔가 계획한 일들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럴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다곤이 넘어졌다고 다시 세워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더 생각을 해서 더 잘 세워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뭔가 잘 안 되고 있고 사역이 잘 안 되고 있고 뭔가 무너지고 있고 영혼들이 무너지고 있고 영혼들이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영혼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빨리 돌아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다곤이 엎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다곤의 목도 치고 두 손목도 다 잘라버리고 몸뚱이만 남아있게끔 합니다. 오늘 그 안에는 우상의 몸뚱이만 서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여호와이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좌정하셔야 되는데 머리가 없어지고 이방신인 이 다곤 같은 우상은 예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다곤신이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이 손이 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능력 없는 교회, 아무 힘 없는 교회, 예수님이 말씀도 주지 아니하는 교회,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족족 잘라놓은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다 잘라놔서 손으로 수고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생명의 걸실을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가리킨다고 가리키고 열심히 설교를 한다고 하고 무슨 특별 집회를 한다고 모여도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왜 영혼들의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이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스라엘로 세워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기고 있으니까,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목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다 진멸하셨어요. 그 진멸을 왜 하신 겁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마지막 재앙을 이루면서 그 사망 권세가 지나가는 유월절 밤에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구원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의지해야 될 구원은 나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있느냐, 오늘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면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으로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하십니다. 그들이 머리를 짜내고 지혜를 짜내서 무엇을 하려고 해도 머리도 잘라버리고 손도 다 잘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그 피가 그 사는 집을 사망 권세가 지나가게 해서 패스오버 지나가게 해서 그 피발른 어린 양의 피발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아나게 보호를 받게 하신 이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 내가 뭔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제거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다곤의 우상을 목을 치고 손목을 친 것은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우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우상. 이사야서 46장 1절에 보면 벨과 누브라는 것이 나와요. 이 벨과 누브는 바벨론이 섬겼던 신이에요. 벨은 하늘의 신이고 누브는 별의 신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섬겼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린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섬기는 바벨의 신 벨과 느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이 우상을 짐승과 가죽에 실렸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 모든 신들이 일제히 다 구부러졌고 엎드러져서 짐승의 등에 실려가는 아무 힘없는 것들밖에는 되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행한 모든 재앙이나 이와 같이 바벨론을 향해서 행한 모든 것들은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열국과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오늘날 가상화폐 때문에 난리, 돈 때문에 난리. 그러나 그 돈도 가상화폐도 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그와 같은 돈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세상에 어떤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부귀영화를 얻으려다 안 되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시편 135편 18절 말씀에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아무 힘도 능력도 없이 불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음식, 이 땅에 있는 육체, 이 땅의 육체가 추구하고 있는 돈,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불살라질 것들이고 끝나버릴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블레셋의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갖다가 놓은 것과 같이 너의 심령이 이와 같이 더럽혀진 것을 돌아보아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뿐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씻김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처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그의 성령으로 씻기심으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주와 한 영이 되어져서 주님의 것이 되어졌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보이는 증세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그 사랑은 나를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정말 그 어떤 것에서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이냐, 내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이냐, 가진 자이냐, 그 사랑만을 추구하는 자이냐,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모든 육적인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만 살기를 원하고 그 피로 거룩함을 입고 그 피로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이걸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해도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죽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것이 있다면 다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 십자가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의 구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고 있는 모습, 믿지 않고 있는 내 마음, 믿지 않고 있는 내 생각,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주 안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다곤의 제사장들은 다곤이 문지방에 넘어져 있었다고 해서 그 문지방도 안 밟고 간대요. 아니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제사장들도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닿았던 것을 더럽히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를 담고 예수님의 거룩한 생명을 담았던 이것을 더럽힐 수가 있겠느냐.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아서 그들의 다곤 신을 두는 아스돗으로 옮겨가서 다곤 우상 옆에 그것을 두었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기고 그 보좌를 빼앗기고 혹여나 우상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게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나타내고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러내셔서 다곤의 머리를 치고 손목을 치신 것처럼 주님, 우리 앞에 일어나는 작고 큰 일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면서 내 안에 우상이 있음을 발견하셨습니다.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그 생명의 열매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심으셨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졌기에 우리는 그 생명만을 나타내야 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시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완전히 다 쫓아낼 때까지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진멸하여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거룩함만을 나타내는 자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